안녕하세요. RM 면장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경보설비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4개 1, 2, 3급 179번 지하 3층, 지상 35층이고 연면적이 2만 9천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 건물의 지상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는 어떻게 발령돼야 하는가? 1번. 지하 전체와 지상 2층까지 발령해야 된다. 2번. 지하 1, 2층과 지상 2층까지만 발령한다. 3번. 지하 전체와 지상 5층까지 발령해야 한다. 4번. 지하 1, 2, 3층과 지상 35층까지 전체가 발령해야 한다. 자, 몇 번입니까? 자,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답이. 자, 3번. 지하 전체와 지상 5층까지 발령해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지상 35층이면, 즉 30층 이상이면 연변자고 관계없이 뭐예요? 화재층과 직상 4계층이 자, 경보가 울려야 되죠. 그래서 자, 1층이니까 4계층까지면 5층까지. 그래서 5층까지 발령해야 되고요. 1층에가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하 전체가 울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거 그림상으로 제가 일일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별 4개, 1, 2, 3급, 180번, 지하 3층, 지상 15층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 건물의 지상 1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는 어떻게 발령돼야 하는가? 자, 3,000제곱미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자, 몇 번입니까? 아, 제가 안 읽어드렸나요? 1번, 지하 전체와 지상 2층까지 발령해야 된다. 2번, 지하 1층과 지상 2층까지만 발령해야 된다. 3번, 지하 전체층과 지상 15층까지 전체층에 발령해야 된다. 4번, 지하 전체층과 지상 5층까지 발령해야 된다. 자, 180번에 3번입니다. 3번. 이게 3,000이면, 자, 지상 15층이니까 29층 지금 이하잖아요. 이하하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초과가 되면 뭐지만 초과가 안 됐잖아요. 지금. 3,000 이하는 뭐예요? 전체층이 울린다고 그래. 전체층에.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전체에 발령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분리를 해서 지하 전체층과 지상 15층까지 전체층에 발령해야 된다. 자, 180번에 3번이고요. 별 4개 1, 2, 3급. 자, 181번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5층이고 연면적이 2만 제곱미터인 특정 소방 대상 건물이 지상 10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는 어떻게 발령돼야 하는가? 자, 지상 10층에 발령 자, 화재가 났어요. 지상 10층에. 자, 건물은 지상 35층, 지하 3층 건물입니다. 자, 1번. 지하 전체와 지상 15층까지 발령해야 된다. 2번. 지하 전체와 지상 11층까지만 발령해야 된다. 3번. 지상 10층에서 15층까지만 발령해야 된다. 4번. 지상 10층에서 14층까지만 발령해야 된다. 자, 181번은 4번이죠? 아, 지금 몇 층에 화재 났나요? 아, 10층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직상 4계층이죠. 그러면 11, 12, 13, 14. 자, 181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니다. 별 하나 1, 2, 3거 경보 설비에 음향 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주 음향 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바로 옆에 설치한다. 2번 지구 음향 장치 각 경계 구역마다 설치한다. 3.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음량의 크기는 1.5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되어야 한다. 자, 바로 답이 나와야죠. 4번. 음량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dB입니다. 90dB. 자, 183번. 자, 별 4개 1, 2, 3급이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음향 장치 외에 청각 장애인용 시각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첫 번째, 복도,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자, 2번.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번.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4번.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30m, 그러니까 뭐예요? 30c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183번.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4번이죠.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뭐예요? 0.15m죠. 15cm.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될수 있으면 높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천장으로부터 15cm 이내, 천장에 붙여서, 될수 있으면 천장 쪽으로 붙여서 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cm 이내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번 별 2개 1, 2, 3급이고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다면, 자, 가 기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벌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가에 적합한 용어는 자, 이거는 바로 나와야 되죠. 1번 비화재, 2번 방패, 3번 축적, 4번 초란. 뭡니까? 3번 축적이죠. 자, 별 하나, 1, 2, 3급, 185번. 경보 설비의 감지 기관 연결은 송배전 방식으로 한다. 어떤 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송배전 방식으로 할까요? 1번 단말시험, 2번 도통시험, 3번 경보시험, 4번 전화, 전류시험. 자, 이것도, 자, 5초 내로 나와야 됩니다. 자, 185번은 도통시험이죠, 도통시험. 자, 186번. 별 4개, 1, 2, 3급. 여러 개의 감지기를 점검 중한 곳의 감지기에서 양단의 전압이 0V 나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수신반에 전압 공급 장치를 교체해야 한다. 2번, 회로가 단선이므로 감지기 사이에 회로 단선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3번, 정상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 4번, 송배전 방식으로 연결이 안된 회로이므로 연결 지점을 찾아서 회로를 송배전 방식으로 수정한다. 자, 몇 번입니까요? 자, 이것도 제본 강의를 이해를 하셨다면 바로 답을 제가 여기 문제를 읽을 때 바로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 2번이죠. 0V는 단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단선이면 0볼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지기 사이의 회로 단선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187번 별 하나 1, 2, 3급 감지기의 전격 자름이 몇 프로 이상일 때 감지기의 분량으로 판정하는가? 자, 감지기에서 지금 전압을 측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이상일 때 감지기 분량으로 판정하는가? 1번 60%, 2번 70%, 3번 80%, 4번 90%. 자, 3번이었죠. 3번 80%. 이게 자, 24V가 전격 전압이니까요. 자, DC 24V죠. 24V 전격 전압인데 이것의 80%면은 19.2V예요. 자, 이것에 제가 지금 펜으로 적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이것의 80%라면 19.2V예요. 자, 그래서 감지기에서 측정을 했는데 19.2V 이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압이 19.2V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지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감지기 불량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전압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감지기 불량이 아니고 뭐예요? 자, 전압이 정상으로 안 나오니까 그거를 조치해야 되겠죠. 왜 전압이 정상으로 안 나오는지를. 자, 그런데 19.2V 이상의 기준이 80%예요. 그래서 80%가 나오는데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감지기 불량입니다. 자, 그 전압이 19.2V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별 4개 1, 2, 3급.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동작 시험. 아, 피형 수신기 노타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 시험을 할 때와 복구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번 동작 시 복구 시, 자, 2번도 마찬가지 동작 시 복구 시, 3번 동작 시 복구 시, 4번 동작 시 복구 시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안 읽어 드릴게요. 뭐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자,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한 6, 7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볼 때도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근데 또 이런 스타일로는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를 섞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몇 번입니까? 자, 10초 드립니다. 자, 188번은요, 1번이죠. 1번. 자, 1번.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동자회, 회, 회동자라고. 동자회, 회동자. 앞자만 따가지고요. 동자회, 회동자. 자,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동자회, 회동자.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이거 순서입니다. 자, 그 스위치 누르는 어떤 순서로 이거 저기 동작 시험을 하고 끝나면 복구를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89번 별 4개 1, 2, 3급이고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의 내화 구조인 5층 건물 2층에 자동식 스포트형 일종 열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감지기 개수는 단 부착 높이는 4m 미만,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함.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감지기 개수 구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연면적 이렇게 하나 떡 넣어가지고요. 제가 볼 때도 이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를 여러 개 지금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확실히 알아놔야 되겠죠.
자, 이거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번, 1번, 12개입니다. 12개. 자, 12개예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위에 그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감지기 개수. 자, 구하는 그 표가 있었죠. 그 표가 제곱미터였죠. 바닥 면적이 제곱미터. 자,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자, 위에다가 차동식. 자, 보호상식. 뭐였어요? 정원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정원식. 그 다음에 여기 1종, 2종, 1종, 2종, 그 다음에 여기는 특종이라고 그랬죠. 특종, 1종, 2종이 있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된다고 말씀했어요. 특종, 1종, 2종까지 뭐, 다 외우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가, 자, 9776이라겠죠. 자, 그러니까 9776이고요. 뭐예요? 5, 4, 4, 3이죠. 9776, 5, 4, 4, 3. 자, 그래서 이 가운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9, 7, 5, 4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거 앞에는 다 공이 다 빠졌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다 0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0이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앞에만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나온 문제는 뭐예요? 지금 먼저 이걸 합시다. 지금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될 사항이고, 자, 그걸 전제를 깔고 이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5,000제곱미터라겠죠. 5층 건물이니까. 자, 2층에 감지기 개수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층은 얼마죠, 지금? 자, 1000제곱미터죠? 바로 이렇게 쉽잖아요. 자, 5000제곱미터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니까. 자, 그러면은, 5000제곱미터니까 한 층당 1000제곱미터. 그래서 5000,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2층은 1000제곱미터고요. 그러면 이거를, 자, 보겠습니다.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자, 나누기를 어떤 거죠? 지금 차동식이죠. 차동식 1종이니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자, 차동식 1종이니까, 여 1종이니까, 이거를 적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차표를 시험장에 가면 미리 적어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거를 그래서 90으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차동식 지금 1종은 90제곱미터당 하나씩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90제곱미터당. 그러니까 90제곱미터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90제곱미터면 몇 미터 정도 돼요? 한 9미터? 자, 10m는 안 되고, 9m 좀 넘죠? 자, 그래, 가로, 세로 9m, 대충, 9981이니까. 그 정도에 하나씩 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자, 11.1개예요. 자, 여기가 10, 1.1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방에서는 뭐 한다고요? 올림하라고 그랬죠? 올림 반드시. 올려야 되니까 몇 개예요? 12개.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거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별 4개, 1, 2, 3, 4. 야, 연면적 5,000제곱미터 내야와 그전 5층 건물 2층에
4동식 스포트형 2종 열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자, 4동식 스포트형 2종 열감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감지 개수는 부착 높이는 6m, 주요 구조부는 내와 구조,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유지는 동일하다. 지금 여기에서요 할 때 이게 몇 미터였어요? 자, 위에가 다시 위에 차트를 제가 정확히 안 했는데요. 자, 이게 이거는 4m 이상 8m 자, 미만이죠. 8m 이하죠. 미만이 아니고 아, 미만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 이거는 그 밑에 기타 거고요. 자, 이거는 4m 미만입니다. 자, 4m 미만이에요. 자, 요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봅니다. 여기 봅니다. 자, 이게 두 개. 자, 잘 배우신 분들한테 혼란을 드려 죄송해요. 자, 이렇게 4m 자 미만이에요. 4m 미만. 그리고 여기 밑에가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자, 4m 미만이라고. 자, 여기에 4m 미만. 그래서 지금 그 단서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에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본시험에서도 자, 부착 높이는 4m 미만이다. 이렇게. 자,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봐요. 여기 보겠습니다. 부착 높이는 6m라고 했네요. 부착 높이가 여기는 6m. 자, 2층에 차동식 뭡니까? 스포트형 2종 열감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6m예요. 자, 그러면 몇 개입니까? 자, 자, 풀어볼게요. 190번. 자, 답은 3번입니다. 190번. 답은 3번이고요. 29개 나오고요. 자, 자, 이것도 어렵지 않은 게요. 제일 위에 차트 봅니다. 다시 위에 제가 아까 써놨던. 자, 위로 갑니다. 자, 여기 밑에 쪽에요. 여기 쪽에 4에서 이제 자 8m 자 미만 4m 이상이죠. 4m 이상 8m 미만은 8m 미만은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요 값에 이 값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표할 때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자, 45, 여기 70에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35, 90에 또 2분의 1이니까 45, 또 여기에 70에 2분이니까 35,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를 적용해야죠. 6m니까. 자, 여기 아래가 이게 6m라고 제가 그래서 6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6m라고. 자, 6m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35를 적용해야 되겠죠. 2종이니까 2종. 2종이죠. 2종이니까 35를 적용하죠. 그러면 자, 2층이 아까 자, 5000에 연면적이 5000인데 지금 5계층이니까 2층은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나누기 얼마예요? 얼마예요? 35를 하면 되죠. 자, 그냥 이거는 쉬운데요. 이거 도표를 저 차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저 도표를. 그래야 시험 문제에 시험장에 가셔서 저걸 그려놓고 저 숫자만 찾기만 하면 이 나눠주기만 하면 바로 답이에요. 나눠주기만 하면.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자, 하면은 이게 28.5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28.5. 그러면 이것도 올림하니까 몇 개예요? 29개가 되네요. 자,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차트만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이걸 외울 수는 없고 97765443 자, 2분의 1 땀만 외우고 있어서 내가 이제 차트를 시험지에다 한쪽에다 그리라고요. 그려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자, 풀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91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내하 구조인 5층 건물 2층에 이제 이번에는 정원식 스포트형 특종 열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자, 최소한의 감지 개수는 그래가지고 단 부착 높이는 4m 미만이래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조개 가면 되겠네요. 주요 구조는 내하 구조,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 자, 1번 12개, 2번 13개, 3번 14개, 4번 자, 15개, 191번. 제가 저 차트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바로 뭐, 이거 하면은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자, 191번.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더 쉬워요. 자, 190번 문제가 자, 6m로, 그 부착 높이가 6m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뭐 어떻게 뭐 어렵지도 않은데 어렵다고 보면 그게 좀 어렵고요. 자, 이것도 2층이니까 5,000제곱 연면적 5,000이니까 5층 건물. 그러면 1,000제곱미터죠? 2층은 1,000제곱미터인데 이걸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거를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정원식 스포트형 특종 열감지기래요. 특종 열감지기면 9776이죠. 그럼 70이네요. 그냥 7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70. 특종이니까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게 4m 미만이니까요. 4m 미만이니까 제일 위 열을 적용해서 9776을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원식은 특종은 70이니까, 자, 70으로 나눠주면 되죠. 만약에 여기가 뭐 6m다. 뭐 7m다 뭐 이렇다면은 이 사이가 설치 높이가 그러면은 이제 2분의 1 값을 넣어주면 돼요. 2분의 1 값. 자, 그래서 요게 70이니까 얼마 나온가 볼까요? 자, 14.2입니다. 14.2. 제가 일부러 다 소수점으로 했어요. 안 떨어지게. 여러분들한테 올림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14.2는 100개에 15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15개 자, 말씀드렸고요. 자, 아래 갑니다. 192번 별 4개 1, 2, 3거 아래 그림은 내화 구조인 5층 건물 중 자, 내화 구조인 5층 건물 중 2층의 바닥 면적의 평면도이고, 나누어진 세 블록의 방화 구역을 보여주고 있다. 2층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열 감지를 설치하고자 한다. 최소한의 구역별 감지기 개수를 구하시오. 자, 구역별 감지기 개수예요. 자, 건물 주요 구조는 내화 구조이고, 부착 높이는 3m예요. 자, 이러면 또 쉽죠. 3m잖아요. 그러면 4m 미만이니까. 자, 쉽죠. 자, 이거 뭐, 딱 뭐, 뭡니까? 뭐, 그림 나오고, 뭐가 뭐, 몇 미터 이런데, 이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바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번 A구역 3개, B구역 3개, C구역 6개, 2번 A 2, B 2, C구역 3개, 3번 A 3, B 3, C 5개, 4번 A 2, B 2, C 4개. 자, 몇 번인가요? 이거는 쉬워요. 4m 미만이잖아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 실제 시험장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요. 세 구역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한 구역, A구역에 몇개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고요. 주로 나오는 문제가 뭐, 190번이나 191번, 189번. 이 정도고,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뭐, 5층, 뭐, 연면적 5,000제곱미터, 뭐, 5층,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림 그려놓고, 자, 그 그림 안에 있는, 이제, 면적에 대한, 뭐예요? 감지기 개수 구하는 거. 이제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항상, 뭐예요? 실전에 나갈 때보다도 평상시 트레이닝 할 때는 약간 더, 어렵게 해야죠. 그래야 시험장이, 아, 이거 시험이 쉽네.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도 문제를 한 단계 더, 시험장보다는 한 단계 좀더 어렵다고 제가 이런 문제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여기 있는 문제 전부는 제가 다 만들어서 한 거고, 어디 책 보고 한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커서가 어디로 갔냐. 자, 봅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 면적을, 자, 보면, 여기 면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10m, 15m니까 A구역은 얼마죠? A구역은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50제곱미터네요, 여기는. 자, 150제곱미터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B구역은, B구역도 150제곱미터네요. 그쵸? 150제곱미터. 자, 앞에는 이건 아니고요. 자, 150제곱미터 똑같고, C구역은, 자, 이거는 30이니까 300제곱미터네요. 그쵸? 자, 이거는, 자, 300제곱미터입니다. 자, 이것만 나오면 바로 그냥 저 위에 대입해서 풀면 되죠. 자, 그래서 3m니까요. 뭐예요? 2층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죠.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니까 얼마를 적용하면 됩니까? 4m 미만이니까. 자, 70이네요, 70. 그쵸? 70이죠. 자, 그러면 먼저, 자, A구역 봅니다. 이거 뭐안 해도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자, A구역. 자, 여기 보겠습니다. 150 나누기 70 하니까 2, 7에 14 해가지고 2점 몇 개죠? 2점 몇 개잖아요? 2, 7, 24. 그럼 3개네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면적이니까 뭐더 이상 해볼 것도 없죠? 자, 여기에도 몇 개요? 3개죠. 똑같은 면적이니까. 자, 아래는요. 자, 300 나누기 70이네요. 그러면 이거 몇 개입니까? 300 나누기 70. 소수점까지 해드릴게요. 4.2에요, 이게. 자, 봅니다. 이게 4.2입니다.
2개. 그럼 이거 몇 개예요? 4점이니까. 자, 여기는 5개가 되겠네요. 자, 올림해서. 그러면 몇 번이 답이에요? 335네요. 335.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쉽죠? 쉬워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저기 차트를 뭐, 저기 도표를 머릿속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꼭 외워야 될, 알아야 될 사항이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자,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3번 별두개 1, 2, 3번 P형 로터리 방식의 수신부에서 회로 도통 시험을 할때 전압계가 있는 경우 몇 볼트의 전압이면 정상인가? 1번 4 내지 8볼트, 2번 6에서 8볼트, 3번 5에서 10볼트, 4번 8에서 10볼트. 자, 193번. 자, 이건 바로 1번이죠. 1번.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자,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답을 아셔야 됩니다. 1번, 4 내지 8볼트고요. 자, 그 다음에 194번, 별 4개 1, 2, 3거, 발신기 작동 점검의 단계별 절차이다. 그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발신기 작동 점검의 단계별 절차예요. 1번, 발신기 누름 버튼 누름, 2번, 수신기에서 발신기 표시 등및 발신기에서 응답 램프 점등 확인 3번. 아, 10번.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등 연동설비 동작 확인. D. 발신기 누름 버튼 뺀에서 복구. E.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 복구 스위치 누름. 자, 1번. ABCED. 2번. ACBDE. 3번. ABCDE. 4번. ABDCE. 자, 어떤 건가요? 자, 그것만. 자, 194번. 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자, 몇 번인가요? 자, 194번은 3번입니다. A, B, C, D, E예요. 자, 순서대로 발신기 버튼 누르고요. 그럼 누르면 수신기에서 자, 발신기 표시 등및 발신기 응답 램프 점등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경종, 지구경종, 비상방송, 연동설비 동작 돼야 된다겠죠. 확인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확인이 됐으면 이제 뭐예요? 발신기에 가서 누름 버튼 빼내서 복구해야 되겠죠. 복구했으면 제일 나중에 하는 게 뭐예요? 자, 화재 신호 복구 스위치. 자, 복구 스위치라고 있어요. 복구 스위치. 복구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회로가 정상으로 다 복구돼서 평상시 상태로 됩니다. 자, 그 아래 별 4개 봅니다. 1, 2, 3, 4, 195번. 차동식 1종 소포트형 열 감지와 광전식 연기 감지기를 점검하는 중에 1종 차동식 소포트형 감지기의 테스트 화기열을 인가함에도 작동하지 않아 본체 헤드캡을 열고 베이스 단자에서 전압을 측정하니 전압이 정적 전압 24V에 80%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1번, 단선이나 다름없으니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 시험을 다시 한번 수행한다. 2번, 수신기 회로가 의심되니 회로 동작 시험을 한다. 3번, 수신기의 경보 발령 회로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업체의 수리 의뢰한다. 4번, 열 감지를 통째로 교체한다. 자, 어떤 건가요?
자, 답 4번입니다. 이 전에 전페이지 문제 풀때 이거 80% 19.2V 이상이 나오면은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 감지기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자, 열 감지기가 아니고 감지기가 불량하다고 그랬잖아요. 19.2V가 나오면도 작동하지 않았다면 감지기가 불량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감지기를 통째로 교체해야 됩니다. 자, 별 4개, 1, 2, 3급. 196. 아래 그림은 로터리 피형 수신기 도통시험 표시 램프이다. 도통시험을 시작하기에 도통시험 스위치를 눌렀더니 아래 그림에 단선 램프가 깜빡거려서 깜짝 놀랬다. 어떤 상태일까요? 자, 1번. 아직 회로를 붙이지 않았으니 당연히 단선 상태로 적색불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다. 걱정할 게 없다. 자, 2번. 스위치를 동작하여 적색불이 들어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므로 시험을 즉시 멈추고 수리를 의뢰한다. 3번. 즉시 화재 복구 스위치를 눌러 원래 복구 상태로 회로를 복구시킨다. 4번.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혹시나 실수로 잘못 연결시킨 회로가 있다면 차단하여 복구시킨다. 자, 이것도요, 제가 그 개통도 설명하면서 그 스위치 또 뭐예요? 그 스위치하고 표시등 설명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196번은 1번입니다. 1번. 아직 회로를 붙이지 않았으니 당연히 단선 상태로 적색불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제가 파란 글씨로도 써놨어요. 거기 파란 글씨로 강의할 때 이거 주의하라고. 자, 넘어갑니다. 자, 197번 별 2개 1, 2, 3급. 자, 보겠습니다. 화재 자동 탐지 설비에서 수신기의 AB 전원 시험을 수행할 때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상용 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AB 전원으로 절환이 되며 또한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상용 전원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번,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화재가 발생하여도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자, 전압계인 경우 전압이 18에서 28V이면 정상이고 램프 방식인 경우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이다. 자, 4번. AB 전원의 배터리 전압이 상용 전원의 전압이 정상인지를 체크한다. 자,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19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전압계인 경우 전압이 19에서 29V면 정상입니다. 자, 램프 방식인 경우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이고요. 전압계인 경우는 19에서 29V가 돼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어요. 자, 198번 별 4개 1, 2, 3급이고요. 화재 자동 탐지 설비에서 비화재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원인이 있는데요. 이 대책하고 올바르게 연결된 게몇 번인지 자, 그걸 찾아보랍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원인.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 비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시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했다는 감지기 오동작, 자, 디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자, 2. 담배 연기로 인한 연기 감지기 동작. F.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 발신기 동작. 자, G.
청소 불량으로 인한 감지 교동작. 자, 1번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 대책이에요. 대책. 1번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 두 번째 제실자 소방 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 세 번째 누수 부분 방수 처리 및 감지기 교체. 네 번째 복구 스위치를 누르거나 감지기 습기 제거. 다섯 번째 기류 흐름 방향으로 이격 설치. 여섯 번째 흡연 구역에 한풍 기둥 설치. 일곱 번째 정오식 감지기로 교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자,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고요. 자, 이게 복잡하니까. 자, 1, 2, 3, 4 중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먼저 확실한 거를 쫙 지어가지고 먼저 적어 놓습니다. 확실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요. 확실한 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에서, 자, 어떤 게 순서로 잘돼 있는지를 그거를 찾아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는 몰라도 이거를 순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확실한 것을 먼저 해가지고 비교해 보면. 자, 20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같이 풀어보죠.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가 설치된 경우는 적응성 감지기로 바꿔주겠죠. 주방에는 어떤 걸 씁니까? 주방에는 자, 정원식, 보일러실이나 주방에는 자, 정원식을 써야 됩니다. 바이메탈식인 정원식 감지기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차동식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자꾸 울죠. 비화재보가 일어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원식 교체기, 감지기로 교체하면 되겠어요. 그럼 A7이 되겠네. A7. A7. 자, B번. 천장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 천장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된 경우는, 자, 온풍기에 밀접하게 설치됐으니까, 자, 이격을 시키거나 기류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기류 흐름, 방향 밖으로 이격 설치, 이게 되겠네요. B5가 되겠네요. B5. 자, 그러면은 지금 벌써 여기 답이 나와버렸네. A7, B5입니까? 1번이 답인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장마철 공기 중 습도 증가에 대한 감지기 오동작. 자, 습도에 대한 감지기 오동작이니까요.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자, 장마철이니까. 복구 스위치를 누르거나 감지기 습기 제거하면 되겠죠. 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복구 스위치를 누르거나 감지기 습기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C4가 되겠네요. C4. 자, 그러면 D번 뭡니다. 건축물 누수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이니까 이건 누수를 이제 방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어디입니까? 자, 누수. 누수 부분 방수 처리 및 감지기 교체 있죠. 이제 감지기 교체는 왜 그러냐면 누수가 많이 되면 감지기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안에가 자 단락이 돼가지고 이게 고장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는 3이 되겠네요. D3. 자 담배 연기로 연기 감지기 동작.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담배기 때문에 흡연 구역에 환풍기 설치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A6가 되겠고요. 발신기를 장난으로 눌러서 발신기 동작했다. 그러면 이거는 계도를 해야 되겠죠. 계도. 자, 이건 제실자 소방 안전 교육을 통한 계도를 하면 됩니다. 자, 청소 불량으로 인한 감지기 오동작. 이거는 청소를 해야 되고요. 자, 어디가 있습니까? 청소, 감지기 내부 먼지 제거. 자, 청소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198번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199번 갑니다. 별내기 1, 2, 3급이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서
비화재보가 발령 시 조치 순서로 맞는 것. 1번 수신기 확인, 실제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음향장치 복구, 수신기 복구, 스위치 주의등 확인. 자, 2번 수신기 확인, 음향장치 정지, 실제 화재 여부 확인,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 주의등 확인. 3번 수신기 확인, 실제 화재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스위치 주의등 확인, 음향장치 복구, 수신기 복구. 4번 수신기 확인, 실제 여부 확인, 음향장치 정지, 비화재보 원인 제거, 수신기 복구,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 주의등 확인. 자, 199번. 199번 봅니다. 199번.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비화재보가 발령 시 조치 순서로 맞는 거. 자, 첫 번째는요, 수신기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4번이 답인데요. 보겠습니다. 수신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기를 확인했으면, 이제는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러 해당 층이나 해당 실로 갑니다. 그래서 그 해당, 경계지구로 가가지고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화재가 아닙니다. 비화재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수신기에서 음향장치를 정지합니다. 시끄러우니까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향장치를 정지한 다음에 이제 비화재보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무슨 원인으로 비화재보가 났는지 원인 제거했다면 그 다음에는 수신기를 복구합니다. 수신기에서 복구 스위치가 있죠. 복구 스위치, 화재 복구 스위치가 있어요. 그 복구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게 안에 작동되어 있던 회로들이 복구를 합니다. 뭐 꺼질 것, 표시등 꺼질 것 꺼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꺼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지금 안돼 있냐면 음향장치 복구하기 위해서 여기 음향장치 장치를 정지시켰잖아요. 그 버튼을 눌러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은 다시 한번 눌러줘야 복구가 됩니다. 자, 이 음향장치 복구 스위치는 이 정지를 시켜놨잖아요. 누르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수신기를 복구한다고 해서 이 눌러놨던 이 스위치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수신기 복구하고 제일 나중에, 제일 나중이 아니죠. 음향장치 눌러놨던 거를 스위치를 복구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복구하게 되면은 스위치 주의등이 꺼져야 돼요. 그런데 스위치 주의등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때 스위치 주의등이 켜져 있다. 그러면 뭔가가 지금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스위치가. 그래서 정상 위치로 복구가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정상으로 복구를 하면 되겠고요. 스위치 주의등이 꺼져 있다. 그러면 완벽히 정상으로 돼 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을 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200번 봅니다. 별두 개, 1, 2, 3거. 비상 방송 설비에 확성기, 스피커죠. 스피커 설치 시 고려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첫 번째. 음성 입력. 실내는 1와트 이상, 실외는 3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자, 2번. 각 층마다 설치해야 돼. 하나의 스피커까지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번. 경보 방식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보 방식을 준용한다. 4번. 방송 개시 시간은 기동 장치에 의해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20초 이하에 개시한다.
자, 200번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200번은 답이 4번입니다. 4번. 이거 10초 이하에 이내에 게시를 해야 돼요. 자, 1번, 2번, 3번은 맞고요. 이거는 10초로 바꾸면 답이 맞는데, 그래서 답이 4번인데요. 이 4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방송 게시 시간은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고를 수신한 후. 자, 기동장치가 뭐예요? 자, 기동장치라 하면은 자, 발신기가 될 수도 있고요. SVP 있죠? 자, 기동으로 눌려서 실제로 화재 신호를 넣는, 자, 발신 신호를 그 넣는 신호가 있죠. 그러게 되면 그 기동장치 또 감지기 ANB가 될 수도 있고 A만 작동해도 되는 케이스도 있죠. 이렇게 됐을 때그 화재 신고를 어디에서 받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받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에서 이그 신호를 수신을 하잖아요. 이 수신을 한 때로부터 자 10초 이내에 방송이 개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초 이내에 그 수신기에서 연동이 됐잖아요. 방송 시스템하고 그 방송 시스템으로 자 연동 신호를 넘겨주고 그런 방송 시스템이 자 전원이 켜지고 동작돼서 이게 멘트가 나올 때까지 10초 이내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재 신고를 수신은 어디서 한다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하는데 이때 수신된 그 시간으로부터 10초 이내에 방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00번.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